머리는 끓여서 국물에서 김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황강다리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바다의 짠내를 없앤 후에 요리를 해야 제맛이 난답니다. 손질만 신경 써서 잘하면 조리법은 여느 생선 요리와 비슷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입맛을 더해주는 황강다리 찜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전 말려둔 황강다리 포도 꺼내왔습니다. 머리와 내장을 잘 손질해 여름볕에 하루만 널어두면 쫀득쫀득하게 잘 마른다는군요. 임자도가 고향인 김희숙 씨는 어렸을 때부터 황강다리를 먹고 살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너무 흔해서 여름이면 매일 황강다리를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입맛이 김희숙 씨의 손맛이 됐습니다. 요즘엔 건강을 위해 염분이 낮은 젓갈을 주로 먹죠. 하루 정도 젓갈을 물에 담갔다가 요리하면 저염도 젓갈 무침이 된답니다. 일이 바쁠 땐 밥보다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좋겠죠. 음식이 식을까? 김희숙 씨는 부지런히 포구로 향합니다. 국수 잡더라고 그냥. 깨끔 잡혀봐. 깨끗한 좀 이쁘게 좀 붙어 쓰는 거 되나? 날이 지지고 막 그랬대.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곳 분들은 국수를 먹는 방법이 좀 색다릅니다. 육수 대신 시원한 물을 넣고 설탕을 듬뿍 넣는데요. 겨울에는 고기를 삶아 국물을 만들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설탕 국수를 먹는답니다. 아님, 맛있게 잡으시죠. 옛날에 사가리만 먹었지. 사탕이 없을게. 사가리, 사가리. 그래서 이걸 국수에다가도 이렇게 해야 되죠. 시원히 사탕이 흐는게 국수에다가도 쳐먹고. 별반이 닿죠.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던 설탕국수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준 건 황강다리였습니다. 전장포 사람들에게 설탕국수와 황강다리 음식은 여름 별미이자 그리운 추억입니다. 어머니도 이거 어릴 때부터 황금 많이 드셨겠네요. 많이 먹어서 이거 살찌요. 나 건강해갖고. 아, 그래서 살찌셨어요? 응. 깡다리 많이 먹어갖고.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6시간마다 찾아오는 물때는 곧 어민들의 삶의 시간입니다. 전장포 토박이 임용석 씨도 부지런히 바다를 가릅니다. 황강다리를 잡기 위해서죠. 잠자는 시간 없어요. 어제 아침 6시 반쯤 나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18분이니까 한 1시간도 못 잡겠네요. 1시간도. 황강다리는 거대한 그물과 밧줄을 사용하는 안강망으로 잡는데요. 오라 해라, 오라 해라.